스타크래프트의 새로운 혁명 스타레벨 넘버원의 저는 지윤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는요 오늘도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아니 뭐 기분 좋아지다 막 이랬는데 분위기 너무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색해하고 있어요? 저는. 네. 아 어색해서 네, 네. 나는 딱 이렇게 녹화가 딱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지윤 씨가 와우 뭐 이럴 때랑 한번 숨을 크게 들이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잠깐 좀 이렇게 겁먹었었어요. 네, 계속 원래 목소리 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스타 레벨션 넘버 1 1부는요, 박재민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뭐, 여기 직접 오시는 건 아니지만요. 네. 박재민 선수의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 오,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쵸? 네. 박재민 선수. 예. 네. 그렇죠. 네, 이쪽 보고 있어서 당황했었는데요. 아니, 난 두루두루 살펴보는 건데 너무 그거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는,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도심에서 난 집착해요. 네. A형. 네. 박정희 선수의 얘기를 네. 이 선수가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었잖아요. 네, 이 선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가 요새 갑자기 거의 테랑으로 치면 최원성 선수만큼의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렇죠. 각종 대회 막 결승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우승만 한 두세 번 하면 거의 저극의 최연소입니다 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슬럼프 탈출을 하고 있어요. 네, 저극의 최연소이 아닌 제1의 박태민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롭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김동주 쌍! 네. 잠깐 오버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정말 대단한 박태민 선수의 연기 어떤 경기일지, 오늘 유달리, 우리 남달리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어떤 네. 경기인지 함께 감상해보시죠. 참고로 박태민 선수 과거 온라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WCGC에서 우승을 하는 등 프로게이머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줬었는데요. 아, 그 이후에 학업인지 게임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막 전적 등등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슬럼프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프로게이머로서의 완전 전업을 하지 못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박태민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과거로의 회귀 네, 저와 함께 해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박태민 선수의 진영이죠. 2시에서 다단체적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자, 임요환 선수 5시 쪽에 연두색 테란이에요. 자,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예상을 해보시죠. 네, 역시 뭐 테란 대 저그에서 테란이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빨리 어린 팔의 매딩 러시로 가서 저그를 입구를 조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하는 건 좀 늦게 나가고 사이언스 매스과 함께 한 방에 나가는 탱크와 함께 나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임요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상대편을 많이 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대민 선수 그에 대해서 어떤 멀티를 몰래 다른 스타팅 포인트 특히 언덕 멀티는 많이 들키더라고요. 이런 쪽에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태민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박태민 선수 하면은 뭐 특별하게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뭐 특징이라면 특징일까요? 네. 박태민 선수의 그 어떤 그 맵에 대한 적응도와 그리고 어떤 그 전략이 특별하게 보통 선수 같으면은 자신의 좋아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있죠. 네. 타이밍도 있는데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어떤 그 적응을 하면서 그 맵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박태민 선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그 같은 스타일. 그래요. 네. 뭐 저글링 뮤탈이라든가 뭐 럴커 히드라든가 어떤 시스템 하나를 택할 텐데 박태민 선수 다 씁니다. 네. 종합적으로 다 씁니다. 사실 뭐 최근에 경향이기도 한 건데
이 히드라 럴커를 한 다음에 뭐 뮤탈로 먼저 괴롭히고 히드라 럴커 뜨고 그리고 뭐 울트라 디스크까지도 가고요. 히드라는 뭐 이제 외국 선수상적으로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유닛을 모든 유닛 골고루 참 쓰는 선수다. 그러면서 물량전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드랍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요한 선수가 어떤 지금 보면은요, 박태민 선수는 구드론 스피드업된 저글링 내지는 구드론 이후에 이 레어 통해서 뭐 빠른 레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히드라리스 널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주로 사용을 할 것이 초반 이 저글링을 이용한 게릴라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글링이 나왔어요. 뛰긴 합니다만. 네, 지금 임유한 선수는 안정적인 투베럭스를 구사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뭐 입구 뭐 이렇게 건물 막기가 아니라 건물로 벽을 치면서 그 뒤에 머리를 모아두는 지금 만약에 이 조우가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유한 선수의 SCB와 그리고 이 저글링이 만났죠. 네. 만약에 박태민 선수가 5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임유한 선수의 SCB 덕택에 아주 확실하게 5시로 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초반 뭐 승부수 한번 던져보네요. 박태민 선수 저글링 러시 찌르기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건물이 너무 자원에 꽉 붙어 있으니까 없는 줄 안 거예요. 보통은 테란이 입구 막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 정말 네,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임요한 선수의 어떤 기지가 다시 한번 발휘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이거 얼마나 황당할까요? 박태민 선수 다시 갑니다. 저글링 지금 이산이 아닌 게 왜 그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아니다 라는 건데요. 지금 박태민 선수 저글링 뛰면서도 놀랐을 겁니다. 자,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이미 뭐 머리 많이 모였고요. SCV도 지금 임요한 선수 같은 게 뭐 같이 잘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글링으로 큰 재미 망연자실이네요. 저글링 네, 근데 뭐 힘든 거죠.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제가 참 유성스럽네요. 이거 공격을 해봅니다만 말인도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지금 박태민 선수 저글링으로 SCB의 감싼 머리내게 상처를 너무 크게 주려고 한다기보다는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외곽 지역에서 돌다가 가스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가스통에 약간 좀 타격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뭐 경기를 이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두 겹으로 둘러쌌어요. 예. 두 겹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게스트예요. 네, 이번에 이렇게까지 그 붙어서 싸울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저글링 러시 막았거든요. 네. 막았으면 적으로서도 사실 뭐 빠른 속도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재미 못 보면은 후반 갈수록 적은 좋지 않고요. 테란으로서도 머리는 어느 정도 이뤄도 괜찮거든요. 일단 럴커만 막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이 이 두기가 참 중요한 살림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초반에 패스 이 럴커가 참 많아요. 네. 참 많은데 이 초반 패스 럴커에는 반드시 따라줘야 될 것이 이 저글링의 그 어떤 그 활동입니다. 저글링으로 초반에 일단은 먼저 가서 몇 대 마린에게 이게 총을 좀 맞아줘야 이 럴커가 완전하게 또 버로우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패스트 럴커의 어떤 저글링 콤비네이션인데 저글링이 빠진다면 럴커는 머린한테 어떤 버로우 그리고 전진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네요. 정말 유명한 선수. 저희 김철미 캐스터의 호주에서 막 기운과 함께 또 아주 뭐 재밌는 관객이 하나가 나왔는데 꼭 입고 막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어떤 역설적인 그런 어떤 재밌는 경기네요. 그 박태민 선수가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봤으면은 이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 후반에 빠른 것이라 그렇게 커지는 게 당연하긴 했어요. 아, 지금 박태민 선수 계속해서 머리내 수를 줄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도 박태민 선수도 뭐 큰 기회를 잘못하고 있어요. 네, 임유한 선수로서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초반에 기드론의 이 저글링 러시를 막아냈다. 그렇다면 테스트필이며 어떤 자원적인 부분에서는 드라이 딱 막았습니다. 네. 네, 지금 임유한 선수의 어떤 그 앞선 테크트리 벌써 뭐 공중 유닛은 그것도 사이언스에서 나올 만한 준비도 갖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유한 선수로서는 마음이 넉넉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네, 박태민 선수 그렇다면 어떤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박태민 선수 역시 뭐 멀티하고 있고요.
런커를 두 기씩 만들어줬는데 한 기는 수비용으로 배치시켰어요. 그만큼 다 임료 안에 빠른 반격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런커가 역시 상대편 입구 한번 막아줘야죠. 아, 런커 수비용으로만 쓰네요. 이거는 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런커 나오면 상대편 입구 한번 막아줘야죠. 네. 지금 이 런커 아무래도 박태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확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스피드업된 저그링 이후에 럴커가 저그 유저로서는 필살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서 저그링 그 타이밍을 너무 잃었어요. 네, 자 지금 드랍시 갑니다. 이거를 오버로드가 살짝 보긴 했을 건데요. 네, 럴커와 드랍시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박태민 선수가 임요한을 안다라는 말이 맞아요. 네. 이때쯤에 온다라는 거 알 때 럴커가 보통 통상적 상대편 입고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이 뭐랄까요? 스피드 설명이라고 할까요? 야, 임요한 역시 뭐 유니콘트롤 한번 해주네요. 위험해지죠. 드론 위험해지죠. 자, 일단 럴커하기 다 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박태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드론이 피해를 입는다, 레어가 파괴된다라는 입장보다는요. 그렇죠. 드론 같이 싸워줘야지. 아니면은, 네. 근데 한 기로만 막기 힘들거든요. 럴커 네. 이러다 잡히면은. 자, 럴커 잡힙니다. 아, 이거 뭔지 무서운데. 이거 박태민 선수. 임요한 선수, 럴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뭐, 머리 컨트롤이 바로 이거다. 뭐. 네, 럴커 공략법, 해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임요한 선수. 아, 자, 럴커 급하게 돌아옵니다만, 돌아오됩니다만, 이거 캔드라고요! 캔 에너지가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것도. 아, 돌아가면서, 야! 임요한 선수의 환상적인 머린 컨트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러프가 가시 공격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을 재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를 피해 쓰기만 하면은 가시 공격에 의해서 크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 여무너지고요. 완전 특공대 할 일 다 하고 네 전사했습니다. 뭐 저 정도면 뭐 이 그 특별 뭐 한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와 정말 뭐 특수부대네요. 머리니. 네. 그 임요한 선수는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플레이가 임요한 선수 플레이인데 질릴만해 라고 얘기가 나올 것도 한데요. 이건 그러나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에 질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기존의 KPA 투어에서 이 팬들한테 보답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겠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경기 정말 머리 컨트롤 보지도 이 박태민 선수 초반에 그 뭐랄까요 저글링 실수만 네. 안 했어도 하늘 아쉬움이 또 남지요. 네, 지금 현재 박태민 선수의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뭐 벌써 그 네, 빈 드랍 중입니다. 네, 이미 내렸어요. 내렸어요. 저거는 모습이죠. 스커지를 네.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저글링이 나가자마자 또 바로 스피드를 완벽한 심리전이에요. 저거는 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희가? 네 앞에서 저거나 이게 누구 집입니까? 막아놨네 입구 네. 막고 있는 임요한 선수. 야 저거 유동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머리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특수부대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드론들 피난 난이 바쁩니다. 정말 이 감탄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컨트롤 아주 최대한 컨트롤에 있어서도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에는 감탄사가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요한 선수 본진에서 사이언스를 나왔죠. 탱크가 이제 나오죠. 밀죠. 주력 부대죠. 선봉 부대가 뭐 본진 교란했죠. 멀티 교란했죠. 자원 채취 저거는 지금 뭐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란 완전히 말했고 드론도 부족하고 유닛 못 만들고 있는데 주력 부대 그냥 도착하면은 이기죠. 이거는. 네, 네. 그런데 지금 박태민 선수의 입장이 저그 유저로서는 저그 유저들은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저글링이 제대로만 5시에 맞다 거기로 확실하게 들어가기만 했더라도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박태민 선수가 임요한 선수에게 방을 열어준 거나 박탈가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때 정확하게 들어갔으면은 임요한 선수가 막기는 막습니다. 하지만 SCV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보단 다섯 속도가 조금은 느리다라는 거죠. 자, 거다. 밀고 네. 들어갑니다. 네, 지금 공일업 상태고요. 아, 박태민 선수. 아. 네, 뭐 이 정도 병력 막으려면 최소한 뭐 럴커 한 세네 개 히드라 한 분대 이상 있어서 조합으로 싸워줘야 되는데 저블링 역시. 자, 공격
퍼붓기 시작하고는 지지 탱크와 그리고 마린들 네. 중 공격. 아 임유한 선수의 이런 스트레이에 박혜민 선수 글쎄요 금메달리스트에게 동메달리스트가 또다시 한번 아 그러면서 멀티경제까지 임유한 선수의 양동작전 네 뭐 한 번만 공격하는 거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임유한 선수 멀티와 본질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박혜민 선수의 균형을 청소하시네요. 아 본질 무너지네요. 완전히 슈퍼맨 뭐, 예, 본진과 멀티에서 뭐, 동시에 펼쳐주는군요. 시즌! 자, 이제 박태민 선수의 과거는 잊어주세요. 전 종족 상대로 약점이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저글저를 거듭났으니까 말이죠. 진정한 완성형 저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박태민 선수의 기량은 절정인데요. 자, 그럼 그 경기 함께 보시죠. 엑스코 제1전 시작하던 응매워주신 게임 패널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윤열 선수와 인사를 드립니다. 12시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면 박태민 선수가 경기를 시작해서 드론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6시 박태민, 12시 이윤열 4라운드 현재 스코어 2대1로 지호가 앞서 나오는 가운데 예.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그가 슬슬 그 승률을 높여가는 레이드 어설트에서 박태민 선수 만약에 상대팀 에이스 그리고 마지막 주자 이윤열 선수를 잡아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생기거든요. 팀의 예, 팀의 승리도 이끌 수 있고 또 승리권 다툼에서도 자신의 팀이 펜테겐 크리텔 큐리어스 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이후에서 이후에 어떤 리그에서 만나더라도 이윤열 선수에게 뭔가 좀 우위를 심리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네. 쭉 내려가죠. SCB가 입구 쪽에서 더바이리포를 연결합니다. 예. 배럭들을 먼저 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테란이 원배럭 패턴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것을 감안한 저그는 네. 배짱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들어가서 그 허점을 파고 들어서 빠른 배럭들을 통한 벙커러시 머리 네트식의 압박 이런 것들을 해주면 통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나도현 선수가 바로 어제 경기에서 마이너리그에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했었죠. 네. 네. SCV가 정말 일찍 나가면서 엉뚱한 위치에다가 배럭스 짓고 그 다음에 벙커 짓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 박지영 선수의 여유있는 대처에 막히면서 네, 결국 경기까지 패배를 했었습니다. 스포링풀 와이스트레커 스포링풀 박태민 예. 기습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비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예. 뭐 오버로드가 도착했고 배럭스 늦게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리파이어도 예. 올라가는구나 이거 파악했을 텐데 이거 뭔가 필살기성 전략을 들고 나온 건가요 박태민 선수? 드론도 나가긴 나갑니다. 스포링볼 익스트랙트에서 이미 게시티 시작한 박태민 선수 그리고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확실히 좀 가난하긴 할 텐데 스포닝풀을 먼저 짓고 두 번째 차를 가져갑니다. 이 플레이는 예, 이윤영 선수가 막 몰래 배럭스나 이런 플레이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 보고 있었거든요. 다 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의외한 선택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윤영 선수는 이 맵에서 대체적으로 원배럭 테크 플레이하면서 벌처 쓰다 레이스 쓰다 드랍십 쓰다 여러 가지 현란한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 본진을 어지럽혀 놓고 자신은 상대방이 만약에 스파이어를 선택했다면은 3 베럭스 예 바이오닉 병력으로 본진 지키고 그 다음에 배슬 테크 빨리 타서 그걸로 결국 승부 보는 그런 식의 운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자 이윤열 선수 머리 살짝 중단하고요. 박태민 선수는 배슬이 아직 지금 타고 있는 중입니다. 배슬이가 보고 있고요. 예, 박태민 선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처리를 먼저 가져가는 플레이보다 스포인풀을 빨리 짓고 두 번째 처리를 예, 짓게 되면 네. 확실히 테크트리가 빠릅니다. 테란의 원베럭 이후에 빠른 테크트리를 이용한 공격이 이 레이더 서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테크트리로 맞춤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박태민 선수의 생각이에요. 네. 머신샷 붙고 스타포트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 그리고 오버로드의 시야에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박태민 선수는 이를 아는 듯합니다. 그리고 머리 꾸준하게 생산합니다. 머신샷이 붙는 팩토리 이윤열 선수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예. 벌차 쓰고 시간 뺏고 벌차 쓰면서 시간 뺏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 지은 것은 뭐 레이스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아카데미 짓고 드랍십 뽑으면서 벌차로 흔들어 놓고 드랍십으로 승부 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윤열 선수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그 저그가 두 번째 철이 먼저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많이 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이게 뭘까 싶었는데 아 예 박태민 선수의 의도는 그거였네요. 빠른 테크트리 예. 스포니풀과 익스트랙터 빨리 올리면 빨리 올릴수록 테크트리는 어쨌든 빠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뭐라건 자 컨트롤타워는 안 붙었는데요. 레이스 한대 나오고 예, 벌처가 꾸준하게 오버로드 사냥해지고 벌처가 또 휘두르고 예 그러면서 뭐 여차하면 드랍집 한방 예. 많은 테크니컬한 공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정말 예, 테크니컬한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죠. 레이스 한 뒤를 뽑아가면서 상대방 오버로드 잡고 레이스 공습에 대비하게 만든 다음에 벌처가 쑥 들어가서 드론들 잡아주고 그 타이밍에 시간 좀 뺏으면 드랍집 쓸 수 있는데 문제가 박태민 선수가 예. 테크가 빠르고 두 가지 테크를 다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처리가 좀 늦기는 했지만 가난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테크트리 어쨌든 빨랐거든요. 깜짝이네요. 우회로 우회로로 벌처가 달려가는 것이 박태민 선수의 오버로드에서 딱 걸립니다. 아카데미 올라가면서 베럭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가는 이윤열 선수의 생각 예, 이윤열 선수 너무 많은 건물을 동시에 짓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패턴의 공격은 가능하지만 그 한 방 한 방이 약하거든요. 박태민 선수 벌처를 좋죠. 이윤열 선수의 테크니컬 네,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을 완전히 예측하고 있다는 게 유닛 조합과 네, 유닛이 각각 보여주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상대방이 테크니컬하게 나올 때 좀 여유있게 플레이를 기다리는 플레이를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뭐 여하튼 박태민 선수도 만만치 않게 지금 테크니컬합니다. 사실 저글링과 히드라 게다가 뮤탈리스 소우수까지 현재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 꾸준하게 저글링을 좀 잡아내주고 있습니다만 저글링이 먼저 세우를 차단합니다. 이야, 네. 야, 와, 이게 살아갑니까? 네. 실수. 웬만한 다른 선수들 같아요. 그냥, 네, 손 놓고, 본진에서 생산하고, 뭐, 건물 짓고 이랬을 텐데, 네. 이윤열 선수는, 예, 살려보내가 동시에, 예, 여러가지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상대방이 뮤탈리스 한두 개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커지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는 배틀 뽑아가면서, 예, 바이오닉 유닛을 모아가고 있죠. 자, 4라운드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 부산엑스 게임 팬 여러분들입니다. 뮤타리스크 숫자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글링 던져봤습니다만 머리 숫자 파악합니다. 이제부터는 뮤타리스크가 쌓이기 시작할 테고 그때부터는 테란이 진출하기가 좀 껄끄럽거든요. 뮤타리스크 아직까지는 소수입니다만 네. 그렇게 진출 못하는 동안 예 이런 식으로 추가 확장을 가져갈 거란 얘기입니다. 대담합니다. 그렇죠. 추가 확장 가져가고 그 다음에 히드라리스크된 지어놨으니까 체제 변환 뭐 순조롭게 될 테고요. 예. 체제 변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테란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찌르고 들어오고 있는 박태민 선수 네. 못 나가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배틀 모아서 이제 이레데이트를 왜 뮤탈리스크 다수만 그냥 예 꽁꽁 한 가지 단일 유닛만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박태민 선수가 확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조합을 다른 유닛과의 조합을 꽤 하게 된다면 이윤열 선수의 저런 식의 방어 경력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꾸준하게 쫓아가서 뮤타리스크를 공격하고 있는 머린 오버로드 머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지금 눌러주고 있나요? 예. 대단히 길어 보이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한시적을 가져가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이윤열 선수의 기술적인 움직임에 박태민 선수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본진화에서는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추가 확장 네. 그리고 테란의 본진을 충분히 흔들만한 그런 유닛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계속해서 방어병력이 남아있는 공이로 완성됐습니다. 네. 아, 어쨌든 이윤열 선수 초반 게릴라 플레이는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한 방을 모으고 있는데 다 모이고 난 다음에 한 방의 힘은 대단히 강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아니에요. 두 방. 배트 두 대거든요. 그렇죠. 아, 뭐,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공격을 사실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괜히 신나서
예, 다수의 뮤탈리스트를 생산하다가는 예. 지금 이레데이트에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레데이트로 뮤탈리스트를 아, 다수 쫓아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커맨센터 지어가면서 지금 앞마당 확장 준비하고 있죠. 자, 러커가 추가되는 상황에서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앞마당 쭉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아, 저 대기 중? 예. 조금만 더 진출이 빨랐으면은 저 러커가 벌어대기 전에 앞마당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겠고. 예. 사거리를 계산하면서 이거 이윤열 선수입니다. 지금 러커 벌어대 위치가 너무 좋은데. 예. 이윤열 선수랑 아, 탱크를 동반하네요. 탱크가 또 어느새 나왔습니까, 이윤열 선수. 후퇴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예. 자, 이래를 써주고 있는 이윤열. 자, 이런 게릴라전에서 박태민 선수가 아, 좀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의 발목을 좀 붙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그래야 더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테크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윤열 선수가 순순히 발목을 잡혀줄지가 모르겠습니다. 네. 배럭분들합니다. 예, 이윤열 선수 어쨌든 전진을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뒤로 돌아가고 있는 박태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컨트롤 신경전을 펼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센터 지역까지는 가야 박태민이 압박을 느낄 거고. 네, 센터 지역까지는 가야 뭐 자신의 앞마당도 안전하게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해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또 박태민 선수는 3캐스트까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 예. 시즈몬 업그레이드고 러커 HP차 바닥이에요. 그렇죠. 예. 2점이 끝난 이윤열 선수의 2점이 테크. 끝났으니까 지금 안창도 배슬과 같이 조합해서 나오는 거죠. 머린까지 지금 머린도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박태민 선수는 스쿼지 다수 준비하는 것은 역시 저 배슬을 제거해야지만 이윤열 선수의 이 아직까지 양은 뭐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한방경력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박태민 선수 후속병력 어딨나요? 박태민 선수 해체가 도합 4개까지 아직 뮤탈리스트를 역으로 지금 뮤탈리스트를 예. 더 많이 생산해냈는데 저건 양날의 검이거든요. 물론 머리 매드 경력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플레이도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레데이트에 잘못 맞게 되면은 뮤탈리스트가 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성을 네. 내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윤열 선수 복진하면서 한쪽이 반영됩니다. 해설이 골점을 이윤열 선수! 예, 이 지역은 다수 뮤탈리스트로 가서 지키는 플레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위험성이 나아요. 이 팀의 의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좋다! 좋다! 와, 박태민 선수 대결은 기가 막혔어요. 네, 완벽한 진리전입니다. 완전히 배틀 준비하고 공격적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은 뮤탈리스트 더블린 러커 조합 생각하지 다소 뮤탈리스트 조합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에피력 떨어진다 이윤열 선수. 앞마당 1단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냥 빠져나오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이것도 센터를 깨고 가는 게 아, 자신의 앞마당 위험하다는 생각인가요? 네, 추가 병력 잘라주기 위해서 지금 유탄스가 다시 모인 거 아, 이 병력도 이기기 힘들어요. 네. 이윤열 선수! 그만해 말이네! 이곳성이 박점입니다! 자, 머리 끝까지! 이윤열 선수! 자, 이레이크! 바로 아, 예. 네, 이런 이레이크의 위험성에만 벗어나게 되면은 다수 뮤탈리스트는 이윤열 선수의 표정을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태민 올티 하나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앞마당에 필요한 병력이 없어요. 이 병력으로 지켜내기가 좀 버거워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수 뮤탈리스트가 나올 줄 이윤열 선수가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랬겠죠. 아, 우왕좌 고위험이긴 한데 저글링 코트먼데요. 저글링과 뮤탈리스트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박태민 선수 이 자체로도 박태민 선수는 절반 이상 승기를 거머쥔 겁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곳에다가 박차를 나는 여기도 충분히 생겼거든요. 자, 앞마당 끝나지 않고 갑니다. 이윤열 선수입니다. 경력이 많지 않은 이윤열. 과연 박태민 선수가 올 길을 기록하면서 좋은 일을 뒤바꿀 수 있을지. 빠져나가는 박태민 선수 앞마당 예. 깨진 이윤열입니다. 이윤열 선수의 저력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유닛의 업그레이드 상태도 좋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예. 예,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앞마당이 깨졌고 상대는 추가 게스멀티를 가져갈 여유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추가 게스멀티 박태민 선수도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간 예. 더 버리면
위험해진 타이밍이 나오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뮤탄트가 소수가 나왔을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단일종 조합의 유닛은 이윤열 선수가 상대하기 좋거든요. 이레게이트로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뮤탄트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바꾸거나 보관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윤열 선수가 곤란해지죠. 예, 그리고 너커가 지금 저리째 저런 식으로 자, 아깝네요. 이윤열 선수가 그냥 조금 더 강하게 쭉 내려갔으면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저 러커에 또 이레데이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다수의 뮤탈리스크에 또 이레데이트를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뮤타 많아요. 그렇습니다. 또 저그니 러커 뮤탈리스크가 같이 달려들면 사이언스맥스는 또 스톱과 사냥을 돌릴까? 박태민 선수! 네! 이윤열 선수도 잘 빠졌고, 박태민 선수도 진짜 잘 달려들었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박태민 선수! 슈퍼리스트 이레디스를 바로 못합니다! 못하죠! 점점! 아, 병력이 쌓였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의 괴력이라면 뭔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 되면 경기는 정말 많이 기울었죠! 그렇죠. 공지 두 번째 멋진 가드 박재민에서 가져갔나요? 지금은 박재민! 사이언스맥스 대결! 자 과연! 러너까지! 러너 런닝! 러브가! 다리가 꼭! 그렇다고 컨벨! 자 그러나 택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았어! 막아내는 유니언입니다! 이야 막았어요 유니언! 자 문제점은 미달함이 없습니다. 아 모아놓은 자원이 솔직히 아직까지 뭐 병력이 계속 잡혔기 때문에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이윤열 선수는 본진의 미네랄이 예. 미네랄 확인해볼까? 본진 미네랄 이윤열 선수 막는 거 하이브 갑니다. 하이브 갑니다. 예, 하이브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면 와 테크트리 때문에 이거 박태민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겠네요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이브가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이브가 완성되는 즉시 박태민 선수는 승기를 굳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지금 자신의 앞마당도 지켜야 하고 예. 상대방 병력도 없애야 되고 중요한 것은 멀티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세 가지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할지 예. 그건 이윤열 선수만 알 수 있습니다. 미네랄 35 남은 것 같습니다. 35! 앞마당 가져간 테란의 의외의 지덕에 올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방어! 그냥 온리 방어! 배트 모으면서 계속 방어! 네. 하다 보면 언젠간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플레이밖에는 지금 네. 섣부른 지출이나 뭐 이런 플레이는 이윤열 선수가 선택해서는 안 돼요. 자 본진의 미네랄이 이제 고갈득 1보 직전입니다. 자 어쨌든 SCV는 온전하게 살아있습니다. 예. 뭐 박태민 선수도 병력 낭비가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확 과감하게 공격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 소수의 신경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데 하이브는 완성됐고 디파일러가 준비되기 1보 직전입니다. 예. 디파일러 마운드 예, 패스로 저렇게 자꾸 신경전 해주면서 방어하는 것 외에는 이윤열 선수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박태민 선수는 지금 가스 멀티를 더 가져가고 있는데 저 멀티도 제거해주면 좋겠지만 힘들고요. 네, 평화롭게 돌아오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확장 너무 잘 돌아가고 있죠. 너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터지를 보시죠. 스쿨 다스가 호탐탐 쌓일 것을 노립니다. 패스를 변수라는 걸 알아요. 패스 쌓이면 모른다. 그러니까 패스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 패스 숫자마다 베스트는 타격해 낼 수 있을 만한 스커지보다 더 많은 스커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쏟아 붓는 스커지가 예. 대기 중입니다. 자, 쏟아 부으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지상병력으로 달려들죠. 예, 스커지! 예, 스커지를 잡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잡아낼 수 있죠. 자, 저울이 맞게 달리기 때문에 스커지! 오, 예! 야, 이윤열 선수 컨트롤 다 맞췄어요, 지금은. 패스는 목숨입니다, 지금은. 자, 딜봇 해제, 딜봇 호차는 건가요? 탱크 딜봇 호차하면서. 네. 야, 진짜 이윤열 선수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딜 컨트롤하는 기세 때문에, 언덕 윗지역이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달려들려고 하다가 못 달려들었거든요? 디파일러를 기다렸나 봅니다. 디파일러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시간은 박태민 선수의 편입니다. 기다리는 공격하든 박태민 선수는 아플 건 없어요. 자, 자원 제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러 발자국 앞서 나가는 박태민 선수를 맞상대하면서 이윤열 선수 과연 이윤열 선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선수입니다. 디파일러가 나왔을 때부터가 진짜 선수예요.
자, 사이언스댄스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예, 투캐릭인데 스캔저 활용을 주면서 저 뒷발로 어떻게든 잡아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좀, 예.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효자 선수. 4패스! 달리면 4패스! 4패스! 패스가, 패스가! 아, 복도 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패스를 보거든요. 이현자 선수 댄스를 버립니다. 박태민 선수 기세가 너무 무서운데요. 이러면서도 박태민 선수 자원 꾸준하게 대체하고 있고 계속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자, 깊숙이 밀고 박태민 선수 버스 가져됐습니다. 자, 역과 정을리 수박빈은 박태민 선수 오시가 명령 나스닥을 벗겹게 합니다. 박기가 손을 몰린 이윤전입니다. 정말 손에 몰린 이윤전. 정말 버겁겠네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들고 있는 박태민. 올킬을 앞에 두고 박태민 선수.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완벽히 막기에는 대단히 힘든 눈치입니다. 어스터디. 먼저 너무 왔네요. 배슬이 먼저 그냥 단독으로 나왔다가는 스쿼트에 전부 다 희생양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전 선수. 네, 버린 것 같지? 나이스! 해야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예. 울트라리스크를 준비할 예정인 박태민! 모든 준비해주는 선수 지금은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예, 대단한데, 네. 승기를 내주긴 정말 너무 많이 내줬어요, 지금. 박태민 선수는 자신감이 너무 지겨워 지금! 뒷발로 나쁘죠? 아, 잠시 앞으로 가서! 아, 예! 사연자 타이밍 잡으면! 너무 정확한 위치에 두 개! 두 번! 그대로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바닥까지 데미지! 아들은 업돌링에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나서 다 뒷쪽 뺏길! 박태민 선수 2라운드에 중력을 질점해서 2라운드 3라운드 지금 4라운드에 이윤현 선수를 맞상대하면서 이윤현 선수를 코너에 완벽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 기다렸던 겁니다. 네,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더그의 큰형님이 나왔죠. 그렇죠. 더글링 울트라리스크 지금 게스트가 4군데서 돌아가는데 그보다 더 효율적인 조합은 없거든요. 자, 이윤현 선수는 이제 뭘 믿어야 되나요? 지금은 방어를 해도 박태민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네, 박태민 선수 올멀티 모드로 돌입을 합니다. 믿을 건 자신의 상황 판단과 컨트롤밖에는 없습니다. 네. 네, 자원을 상대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불가사의한,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불가사의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컨트롤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네. 지나면서 박태민 선수의 장벽을 붙어져만 갑니다. 뭐 그래도 뭐 컨트롤이 사실 있다고 뭐 아주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에는 결국 장사가 없는 법. 분위기는 점점 박태민 선수에게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이 방위럽이긴 한데 이윤현 선수, 이윤현 선수 경력이요. 본진 코멘트 들었죠? 그리고 미네랄로 옮깁니다. 이윤현 선수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컨슘과 울트라 더글링 울링 조합이 대기 중, 거기다 다크손까지 커지는 호참탐 사이언스 패스를 노리고요. 울트라리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울트라리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원이 먼저 쏜다. 하늘쇼 쏜다. 자, 사이언스 패스 또 터졌죠. 네. 자, 이번에도 박태민 선수. 이윤열 선수의 본진 앞바닥을 야 열심히 두드리는데 진짜 길게 물었지 않습니다. 이윤열 선수 야 이거 막기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이걸 여기까지 막아냅니다. 와, 박태민 정말 대단하네요. 막아내는데 조금씩 조금씩 뒤로 후퇴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 이거는 여기서 병력 너무 못 맞습니다. 앞마당 고립입니다. 앞마당 고립이에요. 이혼자의 선수 병력 저는 이거 본진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이 병력이 마지막이라면 막을 수 있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한 방어예요. 이러면서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지금 성공을 했는데, 자, 문제 난제는 이거죠. 난제는 지금 디파일러가 성게인을 넣고거든요. 자, 이혼자 선수 아이고 맞네요. 구세수에게 아침부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태민 선수, 이혼자 선수 4라운드. 야, 그야말로 분전 중에 분전인데 승기를 너무 많이 내줬어요. 우리 박태민 선수가 승기를 거의 붙였습니다. 예. 솔직히 붙여진 거는 아까부터 붙여졌는데 그거를 지금 그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선수 엄청난 분전이에요. 앞뒤에서 대답합니다. 앞뒤에서 박태민 선수 병력이 올티레이트로 다니죠. 상방에서 넘쳐드는 쪽으로 SCV 붙여도 얼마 안 갑니다. 병력이 너무 많고 상대방은 최종 테크 자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 거칠게 유들 선수 그만 질질은 선을 나가는 듯이 뛰어붙입니다. 다이어스베스 다시 한번 스쿼지가 다이어스베스 모두 자원입니다. 와, 그 도망갔어요. 메딕으로 다리 잡았죠. 메딕으로 이 몰랐고 그 병력 또 막았고요. 그런데 네, 물론 멀티는 한 군데도 못 지켰습니다. 네. 물론 멀티는 한 군데도 못 지켰는데 최소한 자신의 자존심의 한 부분은 지켰다고도 봅니다. 만약에 예, 이런 플레이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1시 지역과 7시 지역이 패스 확장기지 다 완판시키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아, 매딩만 살아남습니다. 매딩만 살아남습니다. 1시로 치워서 경력 메딕도 사나하고 맙니다. 이윤열 선수의 전병력이 바로 여기 네. 보였습니다. 네, 1부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경기 모두 잘 봤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의 과거와 오늘을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잘 봤어요, 두 분? 예, 박태민 선수의 그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깔끔하게 정리를 이윤 씨를 위해서 제가 해드렸는데 느낌, 예, 괜찮았나요? 김판이어도 네. 아니고 이러시네 진짜. 웬일로 이렇게 성춘 씨가 지은 씨에게 부드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정도가 아니라 너무 미끄러워요 저기. 아, 그래 술 까는 거예요? 아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어, 괜찮네요. 뭐 잘하고 네. 보니까 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아니 그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거야? 진짜 까탈스러워요 이분. 또 잘해줘도 뭐라 그러고 뭐 나쁘게 해도 뭐라 그러고. 예,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가진 성춘 씨니까. 성춘 씨 맞아. 맞아. 좋죠. 이렇게 뭔가 신나게 때려놓고 약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야, 빨아주는 것보다 낫잖아. 그쵸? 네. 때리지도 알았는데. 예. 아파요, 내 마음은. 네, 아무튼 간에 뭐 박태민 네. 선수 정말 경기 잘 본 건 맞고요. 지금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멋진 경기, 지금 승률 굉장히 높은데 이런 승률, 멋진 승률, 높은 승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박태민 선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박태민 선수의 경기와 함께 해봤고요. 네. 2부에는 서프라이즈! 네,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엄청 놀랄 만한 진짜 여러분들 채널 진짜 고정해야 돼. 진짜 네. 고정해야 돼. 이거는 네. 진짜 다른 채널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후회할 거예요. 네, 그야말로 네. 충격 저항. 왜요? 뭐, 빨리. 왜요? 충격 발언 뭐 이런 네. 이런 정도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바로 임성춘 씨의 경기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 채널이 돌아가잖아요. 네, 봐봐. 임성춘 씨 인기 네. 많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죠. 임성춘 씨의 경기.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